그야말로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이 오늘 오후 4시에 마감이 됩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 달성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청약 둘째 날도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재까지 경쟁률 얼마나 됩니까? 네, 오전 11시 기준으로 3개 주관사에 접수된 경쟁률은 KB증권 1002대 1, 삼성증권은 895대 1, 한국투자증권은 941대 1입니다. 이를 토대로 세 곳에 몰린 청약 증거금을 계산해서 합하면 35조 원이 넘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전체 공모주의 20%인 320만 주인데요. 투자자 예탁금만 사상 첫 6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처를 못 찾아서 떠돌던 유동성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종 경쟁률이 2000대 1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네요. 이렇게 되면 개별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또 청약 신청한 증권사의 청약 경쟁률이 낮을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코스닥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었던 3000대 1에 달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는 1억 원의 증거금을 넣었을 경우에 2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경쟁률이 1000대 1일 경우에는 1억 원으로 약 8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 상장된 뒤에 카카오게임즈가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팔면 30만 7,2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모가 2만 4천원 대비해서 수익률은 160%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